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책은요, 인생을 결정하는 6초등 교육입니다. 영어 교육가이신 최창욱 님이 쓰신 책인데요. 요즘에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대학 입시에서 정시를 40%에서 50% 늘린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정치 개편 때문에 지금 강남 목동 집값이 1억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정시를 늘린다는 거는 모두 공평하게 한 시험을 가지고 대학에 입시한다고 정시를 늘린 건데, 오히려 공평할 것 같지만 좀 부모님이 잘 사는 집안의 아이들, 그리고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 아이들이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는 적중률이 크기 때문에 또다시 공평이 아니라 역행으로 간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요. 아,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입시에 대해서 감각은 없지만, 또 작년에는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교육정책이 또 발표돼서 또 많은 반대가 있었고 또 혼선이 있었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엄마들이 이런 교육정책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정말 우리가 공부하고 어떤 주관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될까, 같이 책을 읽으면 성장하자라는 취지에서 책맘 스터디라는 것을 맘스라디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으로 저희가 인생을 결정하는 유초등 교육이라는 책을 선정했어요. 이 책을 보니까 그 전 세계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뭐 다큐멘터리로 뭐 프랑스 육아라든가 미국 육아, 캐나다 육아 뭐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키우지? 되게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는데, 이 책에는 그걸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미국, 뭐 이스라엘, 독일, 뭐 북유럽 다 모아놔서 다양한 나라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AI 때문에 미래의 직업 중에 70%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 정책에 이제 흔들리지 말고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키울까,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엄마들이 이제 북유럽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뭐 자연에서 뛰어놀고 또 뭐 복지 혜택이 잘 돼 있고 또 뭐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뭐 나라의 혜택을 받고 지원금도 받고 너무 좋겠다, 스트레스 없어 좋겠다라고 하는데, 북유럽의 경우 그런 환상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너무 경쟁을 하지 않아서 약간 무기력함, 뭐 우울증 그런 것도 많고 또 자살률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언어,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관심 있게 본 곳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뭐 자기 전에 책을 15분 정도는 꼭 읽어준다든지, 또 토론하는 문화, 네, 한 주제를 가지고 가족이 같이 토론하고 학교에서도 토론식 수업, 하브루타라고 하죠. 그 수업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또 인상 깊었던 거는 13살이 되면 아이 통장에 수십만 원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주식이라든가 창업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창업률이 가장 높은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재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일찍부터 그 나라 언어를 띄게 한다든지 뭐 한자 공부를 시킨다든지 이런 제도가 잘 되어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놀라웠어요. BBC 하면 다 알잖아요. 정말 세계적인 공영방송인데 영국은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교육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이들한테 이제 미디어를 보여주면서 그냥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여주다가 화면 정지 눌러갖고 이 장면에서 너는 이 음향을 어떻게 생각해? 이 다음 장면은 뭐가 나오는 게 좋을까? 이 스토리를 다르게 구성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교육이 아예 커리큘럼에 되어 있어요. 유초등학교부터. 그리고 뭐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BBC에 가서 직접 방송을 만들어 본다든가, 아주 미디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방송을 보는 이런 소비자 개념이 아니라 직접 만드는 주인공, 주체자로서 교육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초등학생들의 꿈이 유튜버인데 이런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실용적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자격증, 직업을 체험해보는 그런 것을 적극 권유해서, 예를 들면 뭐 커피 만드는 커피숍에서
직업을 체험한다. 그러면 이제 마이스터라고 그 자격증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그 직업을 체험해 보도록 하는 걸 적극 권유하고요. 또 독일 사람들 3명만 모아도 이제 스포츠 클럽을 모은다고 하는데 운동과 음악 꼭 하나씩은 할 수 있게 권장을 해서 진짜 사회인이 됐을 때 내가 좋아하는 운동 있고 잘하는 악기 있고 또 전문 직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교육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은 뭐지? 아 생각하니까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이제 대학이 꼽히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대학교는 다 문을 닫고 이제 서울의 명문대만 이제 살아남을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입시, 명문대 그런 주의 그거 말고는 딱히 교육의 특징은 별로 없어서 참 암담했는데요. 엄마들이 이런 걸 보면서 교육정책도 바뀌고 하는데 이제 명문대 입시 위주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행복하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가를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입시 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진짜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거는 좀 다시 공부하잖아요. 사실 왜냐면 뭐 대화법, 소통하는 법, 뭐 재테크하는 법 이런 거를 어렸을 때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우린 이제 입시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다 졸업하고 정말 닥쳐서 그런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이제 교육 정책 좀 혼란스럽고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요. 전 세계 흐름을 보고 또 시대의 흐름을 보고 또 4차 혁명 시대에 진짜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어렸을 때 그 교육을 우리가 그 큰 방향을 보고 하면 주관적으로 갖고 하면 정말 흔들리지 않고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시냐 수시냐 이것에 정말 직각까지 흔들리고 아이들의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엄마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공부하면서 미래 사회를 공부하면서 또 세계를 공부하면서 우리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엄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맘스 라디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